있습니다. 오늘의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보다도 일단 정리는 필요가 있고요. 누가 그랬듯이 불교도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대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늘 보는 5칸짜리 부분 초기 그리고 중기 면미제 문신지법이 원강석기 말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매우 위험합니다. 4교시까지 수업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일단 자숙해 나볼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 일단은 국교예요. 나라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에서의 지원도 많고요. 그리고 권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불교를 지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태조 왕건 자체가 불교가 없었다면 생활하지 못했을 사람이죠. 왕건 탄생서나 기억나실 겁니다. 왕건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고선대사가 지나가다가 집 똑바로 지어라 라고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지었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말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불교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태조는 나라의 종교를 국교로, 불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일단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남깁니다. 고려의 십계명이었죠. 태조가 남겼던 후려 십조에 불교 관련된 내용이 쓰이긴 했습니다. 일단 불교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불교 행사 크게 해라, 뭐 활반회라든지 염증회 같은 것들 크게 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은 지을 때, 사찰은 지을 때 도선대사가 지으라는 대사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불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서서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 10개 중에 무려 3군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불교예요. 그만큼 불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고려에서 불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대문가부터 승과제도가 있죠. 승려들한테 시험을 보고서 품계를 부여합니다. 승려들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과가 있고요. 과거 제도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불교의 권위를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사와 왕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국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사는 아닙니다. 국자는 똑같습니다. 나라 국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3일 전에 무슨 날이었니? 개천절. 3일 전에 개천절. 5월 10일 무슨 날이었니? 스승의. 이 사자는 무슨 뜻일까? 스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국사, 나라의 스승, 그리고 왕사, 왕의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는 왕국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분명히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왕이지만, 왕의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왕한테 명령하지 않지만은 왕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왕의 스승, 그리고 나라의 스승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려의 승려들, 최소한 왕사급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국사 칭호를 가르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화폐기 할 때 나왔던 사람 있죠. 대각 국사 의천이 있습니다. 국사 칭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는 고려시대 넘버투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아저씨 진월이라는 분 나오실 겁니다. 그분도 이제 보조국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청의 성역 천도운동에 등장했었던 요청도 나름 왕사칭호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승려들한테 예, 왕보다도 높은 지위를 갖다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불경이 전체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예, 국가에서 승려가 절을 세운다라고 하면 절을 지어주대요. 그리고 토지까지 주고요. 전직과제도 얘기할 때 사원전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토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노미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절이 굉장히, 사찰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이 고려시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산좋고 물좋은 곳에 가면 웬만하면 다 사찰하나씩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국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원들, 그리고 행사까지 하게 되면 탈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등회 같은 것들, 불교에 관련 행사들도 소개할 수 있었죠. 이게 전체적인 국교로서 가지는 불교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 테마가 나옵니다. 첫 번째, 통합운동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통일신라 불교 얘기했었을 때도 통합운동이 나왔었습니다. 원효대사도 그렇고 이상대사도 그렇고 분파의식극복이라는 표현을 나왔었죠. 부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싸웠다. 그래서 우리 하나 되자 하면서 원효와 의상이 불교의 통합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운동은 더 큰 범위예요. 이전의 통합운동이 교종 내부에서 우리 하나 되자라는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해나가자 이런 식의 얘기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통합운동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개의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모든 불교를 갖다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고자 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정도 우리가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 통합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운동과 함께 하기도 하는 게 있는데요. 결사운동입니다. 운동이 많죠. 결사는 뭐냐면은 일종의 자정작용, 깨끗해지자, 신앙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나오냐면요. 불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지원을 너무 많이 받고 대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아시나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하지 말고 왜 우리가 승려대 돈벌이만 집착하고 있느냐? 우리 원래 신앙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 우리가 결사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회복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타락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결사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통합운동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교 자체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불교에 관련된 백과사전이 탄생합니다. 대장경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유행이기도 해요, 대장경. 대장경이라는 건 뭐 경률, 용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가 모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일단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승려로서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것들을 지켜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몽땅다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편찬한 것이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교 백과사전이에요.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교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죠?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불교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 호국불교라는 성향이 있죠. 부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대장경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경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게 일단은 최소 두 개. 크게 이제 세 개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들, 전체적인 것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책에서 보면서 여기 이제 빈칸들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리의 성격들을 볼까요? 우리 국가의 불교정책들 책에서 보고 오겠습니다. 고려는 건국초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철조는 뭐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그것보다도 푸뇨식조에서 불교의 승산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광종 때 승과제도 실시했었죠. 그래서 승계를 주고서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기도 하고 국사와 왕사제도를 두어서 불교의 국교, 나라의 종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사도 여러 가지 이루어져요.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을 국가통합에 적극 이용하게 되면서 커다란 절도 짓고요. 그리고 법회도 열고요. 불교 행사를 법회라고 하죠. 대장경도 만들었었고 또 두 번이나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대장경 무신직권일 때, 몽골침입 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불교계 시대별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네, 어떤 불교가 유행했을까? 초기에 지배층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초기에 지배층을 누구예요? 초기 어떤 출신들? 진골. 진골 출신들 그리고 후보 출신들이었죠. 진골들이 원래 좋아하던 불교 계통은 교종이었을까 선종이었을까? 선종. 교종 계통입니다. 호족들이 좋아하던 불교 계통은 교종이었을까 선종이었을까? 선종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모두 다 유행입니다. 교종과 선종 한꺼번에 유행이에요. 이 두 개가 모두 유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려도 중앙집권만 되다 보니까 점점 교종 쪽이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에서 괴롭혔던 두 글자짜리 단어가 있죠. 화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엄종이 유행하면서 이제 불교계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일은 뭘 생각해 주면 될까요? 이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국가가 불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아주었다. 많이 지원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초기입니다. 그래서 풍요식조라든지 그리고 이제 승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사, 왕사제도 이런 것들이 고려 초기의 불교의 주요 특징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해 줄까요? 대장경도 만들었죠. 거란의 침입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초기에 만든 거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 처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대장경이 굉장히 유행하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애들, 유목민족들이 오히려 불교에서 열심입니다. 그래서 거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금나라라든지 그런 애들 다들 대장경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가게 되면 본격적인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람 이름부터 쓰고 가겠습니다. 중기에 의천이란 분이 계십니다. 시험 출제림도 있어서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 이분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었던 사람이죠. 뭐 얘기할 때? 화폐 만들 때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소개를 하자면 일단 왕자입니다. 왕의 넷째 아들로서 이 당시 고려시대 왕자 중에 한 명을 출가시켜서 승려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자 출신으로서 승려가 됐고 송나라 유학도 갔다 왔고 유학 갔다 오면서 형한테 건의를 하죠. 형, 송나라 보니까 이거 좋더라. 우리도 만들어 쓰자. 그러면서 화폐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기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 국사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각국사라는 칭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자 출신의 국사라면 권력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분께서 외칩니다. 얘들아, 참기하자. 그래서 해동천태종이라는 걸 창시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불교계 통합운동 되겠습니다. 교종과 선종을 합치게 되는데요. 교종 중심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먼저 교종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종까지 같이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종 승려라고 칩시다. 국사님께서 모이네요. 모일까 말까? 모여야겠지? 일단 가본다가 안 갔다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혼나겠지요. 그래서 일단 의천이 해동천태종으로 모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입니다. 거의 다 모여요. 그래서 의천이 살아있을 때 이게 뭔가 성과를 거두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동천태종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다고 하면서 교종 얘기 이만큼 그리고 선종 얘기 이만큼 집어넣었어요.
대등한 통합이 아닙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이 살짝 하더니 자 우리 함께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종 쪽 승려들은 별로 불만이 없겠지만 사실 선종 쪽 승려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가 출신의 국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다 모여서 천태종이 뭔가 다 되는데 싶었지만 의천 아저씨가 죽으니까 다 그냥 아 우리 원래 하기 싫었어 빠이빠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해동 통태종 통합운동은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아저씨가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교관경수해야 된다. 수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종 가르침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순회 선종에서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택종의 수행 방식 교감역수 단서를 제시하면서 불교계 전체 통합을 꿈꿨던 것이 의천 아저씨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일명 교장 또는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이거의 속편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목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런 거 하나 만드십니다. 대대적인 편차 사업을 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무신지권기 넘어가게 됩니다. 무신지권기에도 통합운동이 나옵니다. 일단 나온 아저씨는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 넘버2의 지위를 지니는 진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고조국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교계가 슬슬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울 아저씨는 결사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수성사 결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계를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건 누가? 조계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선종 중심 통합입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정해쌍수 그리고 이제 보노점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해쌍수 정신과 시혜를 함께 수행해라. 가르침만 해도 안 된다. 수행만 해도 안 된다. 그거 두 개를 함께 해야 된다. 정해쌍수입니다. 그리고 보노점수라는 거는 그 수행의 요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뭔가 수행을 하고 있다 보면 보노 보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마치 전구의 불이 번쩍 들어오는 그런 상황 번쩍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도도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점수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들 이게 이제 도도 점수로서 진울 아저씨가 주장했었던 수행 방법 두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침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 절들 앞에 대부분 다 붙어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종로학문관에 가게 되면 커다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목에 조계사입니다. 조계종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이런 조계종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조계종 통합운동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얘기, 실패했다는 얘기.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죠. 천태종이 그 선종계통의 불만을 많이 사게 되면서 사실상 실패했던 데 비해서 조계종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때 굉장히 많은 승려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지권기와 이제 이게 두 개가 가장 많이 비교가 돼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할 두 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천태종이라는 이름과 조계종이라는 이름에 따라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는 교관경수를 이야기했다. 이 아저씨는 정해쌍수 보노점수를 이야기했었다. 이것조차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가장 큰 타이틀은 이거겠죠. 교종 중심 수행의 이제 교관경수 교자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자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의미고 가르침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들 교종 중심 통합이라는 걸 교관경수라는 말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조계종 쪽에 몰아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분의 사업 기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추가적인 게 있어요. 백면결사라고도 있습니다. 수선결사, 수선사결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백면결사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되었었던 이제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 이름을 따라주고 수선사를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수선사결사, 그리고 백면사를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백면결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백면결사 같은 경우에는 요새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요새 승려식 이름이다 보니까 법명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요새라는 아저씨가 백년결사를 하게 되면서 백년결사의 내용은 사실 이거 이어받는 거였어요. 이 아저씨는 석태종 쪽으로서 다시 한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혜심이라는 아저씨가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은 독특한 이론을 주장을 해요.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자, 불은 당연히 불교일 거고요. 유는 뭘까? 유교. 유교입니다. 심성을 수련한다는 면서, 심성을 수양한다는 면서는 같이 하는 바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학의 문과 즉 철학적인 성격을 추가하게 되면서 나중에 성리학이 가능이 됐다, 도움이 됐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케이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난석기의 불교의 가장 큰 대세는 뭐가 되냐면 타락입니다. 자, 지배층이 타락한 상황에서 종교계가 타락하지 않고 깨끗한 점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정치와 종교는 항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정치가 타락하면 종교계도 함께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난석기의 검은세족과 함께 불교계는 굉장히 많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 불교계 제대로 정신 차리고서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긴 합니다. 보우란 아저씨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우란 아저씨가 등장을 해서 뭔가 합니다만은 워낙 타락이 되셨기 때문에 답이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말기에 가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올까? 신진사대 구조, 성리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교 비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교는 이 세상을 말아먹는 종이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도전입니다. 불신사편이라는 책을 써서 불교를 갖다가 아예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정신을 존버먹는 종교다라고 굉장히 나쁘게 표현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시대적인 성격하고 좀 연대를 볼까요? 초기는 지배층들이 오다 보니까 교종하고 선종이 함께 유행했었죠. 그리고 중기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선종은 누가 좋아한다?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종 중심 통합 운동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무신집권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교종들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기 문벌귀족들 시기에 교종 중심 통합운동이 벌어졌다 라고 하는 시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좀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기에 교종 중심 통합운동 교관정숙 첫대종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울 아저씨 고종목사 나와가지고 수산자결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계종 선종 중심 통합운동 있었습니다. 그 외에 넘버 3, 넘버 4, 넘버 5 같은 분들. 사실 이 두 분이 웬만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를 나올 때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수능 분위기로 봐서는 요새라든지
핵심이라든지 보호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나올 확률은 거의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빼는 것 같죠. 불교 관련돼가지고 대장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이때 나오겠죠. 이게 만드는 게 이때 만드는 게 정식 명칭이 제조 대장경.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일명 팔만 대장경 되겠습니다. 몽골에 침입 때 강화도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관련된 내용들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제 다시 만들. 교관경수라는 걸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통합 노력으로 많은 선종 승려가 천태 중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만 죽은 뒤에 또 각자 발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 무신지권입니다. 문벌귀족과 연계된 교종이 악화되고 선종 중심으로 갑니다. 무신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이 개혁을 주장하는 결사운동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는데요. 이제 수선사 결사, 백년 결사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은 조계종의 진을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선교일치,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은 선교일치, 고려시대의 계속해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해요. 그 외에 여전히 살아있는 천태종입니다. 요새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이제 백년결사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 단락하시게 되면 혜심이라는 아저씨도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와 유교가 신성수양이라는 데서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주장하기도 해요. 유불일치설은 교과서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그 단어는 여러분들 얘기한 지 오래됐지 프린트에 나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필요한 거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시계수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프린트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프린트는 시기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몽골의 침략과 간섭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각훈이라는 아저씨가 해동고승전을 했대요. 자, 이전에 전통 그 정신승리라는 표현 쓴 적이 있었죠. 원나라한테 간섭당했지만 우리는 우리 것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 것들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유사에서 당군신화 언급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해동고승전도 마찬가지 흐름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겁니다. 중국 승려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다. 자랑스럽게 해봐라. 욕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고 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불교사를 중심으로 쓰여졌던 삼국시대 역사책이고요. 단군신화를 담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쪽 봅니다. 고려 후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좋게 표현하는데요. 둘째 줄 보시면은 특권을 누리며 세속화되었다라고 했죠.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원수공업 기억나실 겁니다. 불교의 절에서 물건 만들어 팝니다. 심지어 고리되는 법까지도 합니다. 불교와 불교는 지분이 약화되고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불교들이 뭐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겠지만은 사람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보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불교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교계 분야를 통합하고도 했지만은 사실 이거 너무나 대세가 타락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불교인이 마무리됐는데 오늘 기타 등등까지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지금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만 좀 갈게요. 자, 칠판 좀 지우면서 정리하고 다시 가죠. 배산임수 지역. 우리나라에서는 배산임수가 제일 살기 좋다.
왜? 북쪽에 산이 있으면 좋다. 그 이유는 북쪽에서 겨울철에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거든.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 좋다. 그래야 농사를 짓거든. 과학적입니다. 분명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살면은 가장 살기 좋다. 여기까지는 풍수지리 확인이다.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게 추가됩니다. 플러스 이형.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 사람이 참 착하게 좋은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살기 좋은 곳에다 나라의 수도를 정하면은 나라가 발전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 군데서 오래 있다 보면 기운이 빠져서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런 것들 뭔가 믿거나 말거나가 추가되게 되면은 그게 뭐다? 풍수지리설이 되는 거야. 설은 말씀설자입니다. 말 그대로 설이고요. 믿거나 말거나 되는 거고, 그리고 학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풍수지리 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교과서에는 풍수지리 설만 언급되겠습니다만은, 사실 풍수지리 학은 이미 우리가 청공기 시대부터 본 거예요. 청공기 시대 사람들 어디서 살았다, 대사님수에서 살았다 나오죠? 이미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풍수지리 학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에다가 뭐가 추가된다? 뭔가 좀 예언스러운 믿거나 말거나가 추가가 되려면 풍수지리 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종교 얘기를 보시죠. 책에서 보면서 그냥 방문을 시켰습니다. 일단 도교부터 나옵니다. 고려 시대에는 다양한 종교가 유행합니다. 유교, 불교에다가 도교, 풍수지리 설인데요. 도교는 자연과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불로장생, 일지연계를 설 것과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즉 소원을 말해봐 종교로서 왕실과 문벌 귀족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나름 유행합니다.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왕이 궁궐 안에다가 도교 사원을 세우기도 했었고, 이제 여러가지 행사, 도교 행사,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초대라는 행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뭔가 체계화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불교만큼 또는 유교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 도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합된 뭔가 도교만의 색깔이 없고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이 합쳐진 기복신앙, 소원을 말해봐 종교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됐대요. 역시 소원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짱이랍니다. 에나케에달라고 38만한테 빌려내고, 산에 나무 열매 많이 해달라게 되고, 산신령한테 빌려내고, 바다에서 물고기 잘 잡히게 하려는 용왕님한테 빌려내죠. 그게 다 도교입니다. 풍수지리설, 아까 설명했습니다. 노후이나 사원 주택의 위치를 비례 기륭화복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사상.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에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주었는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서경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남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창 이세 줄에 있죠. 첫 번째, 고려왕조의 정당성을 강화 북진정책의 근거. 그리고 또한 서경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요청의 서경촌동운동,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온 게 하나 더 있어요. 일명 한양명당설입니다. 오늘날 서울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남경으로 승격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거의 영향이 또 받은 게 뭐가 있을까? 조선의 수도가 한양, 서울이 됐죠. 풍수지리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 쪽 토착신앙 있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했대요. 온갖 잡신들 많이 숨겼답니다. 심지어 왕들이 용의 혈통이라는 설까지 잡다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사를 정리하고 끝낼게요. 팔관회라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등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언급됐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입니다. 자, 이 행사들을 종교별로 묶어주세요. 자, 연등회와 팔관회는 불교 관련 행사입니다. 팔관회는
학간회와 초재는 도교 관련 회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또 핸드폰 보고 있었구나. 거짓말하고 살기 늘렸다. 이것도 활동하는 신앙 관련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설명할까요? 오랜만에 수학적인 개념을 약간 도입해봤지만은 어쨌든 연근에는 뭐다? 그냥 불교 관련 행사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죠? 며칠 있으면 할 겁니다. 이미 길거리에는 여러 등들 달려있죠. 그게 연근입니다. 그리고 8관에는 불교, 종교, 그리고 민간신앙 모두에 해당되는 종합 종교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재, 네, 이거는 오리지널이란 도교 행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잡다한 행사들이 있었지만은 이건 정말 잡다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 관련된 얘기를, 종교 관련된 얘기를 마무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국제교류와 문화적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없어서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